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전통 한국의 맥, 나라 음악 바람을 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전라북도의 자연,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국악 관현악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에 참 소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풀한 포기, 그리고 지나쳐가는 돌계단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주면, 그때나마 늦게서야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기도 하죠. 우리 전라북도의 자연이 그렇습니다. 우리네 조상이 뿌리 내리고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이 땅이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나갈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처럼, 오늘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이런 전북의 산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서곡과 에필로그는 개성원님이 작곡했습니다. 전통 예술의 맥이 유구하게 흐르는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서곡 예맥의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조용한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의 지휘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Oh.